자, 그러면 블렌더의 그 충돌 솔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죠. 그 블렌더 충돌 솔버는 이제 처음으로 그 충돌하는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분화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우선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여기 슬라이드 하면서 여기서 컬리전에서 쉐이프를 메쉬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캠도 이제 컬리전 쉐이프를 메쉬로 했고, 요 핀은 그냥 컨벡스 헐로 뒀는데, 요 의미를 좀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우선 그 컬리전 쉐이프, 이제 쉐이프를 볼때 처음에 그 움직이는 그 오브젝트냐, 객체냐, 아니면 정지에 있는 객체냐, 요거를 아마 따지는 모양인데, 얘는 그 여기서 타입이 액티브냐, 액티브면은 움직이는 물체가 되겠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패시브라고 했죠.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뭐안 움직인다 그래서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애니메이티드를 체크해 주면 이쪽에 와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가능한데, 실제로 그 이제 물리 솔버에서 얘가 뭐 하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중력 같은 거에 의해서 낙하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사실은 패시브로 뭐 해놓건, 아마 지난번 실습에서 이제 액티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다 해놓는다 그래도 애니메이티드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전체 프레임에서 계속 애니메이티드가 돼 있으면은 그냥 그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딴그 다른 행동을 안할 테니까, 얘는 뭐 원칙대로 따지면 가장 간단하게 패시브로 하고 애니메이티드로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래서 액티브면은 이쪽 예스로 가는 거죠. 노우면은 이쪽 그 패시브로 가는 거고, 패시브로 가면 이게 2D 뭐 하이트 필드 했는데, 뭐그 예를 들어서 2D 형상이면서, 다시 얘기해서 입체 그 부피를 안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높이만 있는 형상이냐 아니냐, 뭐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전부 요 2D 하이트 필드가 아니고 그 이쪽으로 가겠죠. 뭐 아마 그 초기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깐 띄워 보면, 얘에서는 이렇게 얘가 바로 2D 하이트 필드가 되는 거겠죠. 얘는 이제 면이니까, 볼륨이 아니고 면이니까 이제 2D 하이트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2D 하이트필드가 아니면 그요 스케일드 그러니까 그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뭐 X가 뭐 10배, 뭐 Y가 5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예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yes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no라 그러면 이쪽에 트라이앵글 메쉬 쉐이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얘가 사실은 제일 그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얘가 제일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고, 여기가 두 번째로 편리하고, 얘가 계산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액티브 오브젝트면은 얘가 그 프리미티브,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지 굴에든지 캡슐 모양이라든지 원뿔이나 실린더로 그 근사할 수 있는 형상이냐. 그래서 yes가 되면 이렇게 프리미티브로 그 대신 충돌 체크를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얘를 제일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보면 여기서 핀이 이게 실린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쉐이딩을 꺼보면 얘는 전부 우리가 그 CAD 모델링에서 그 OBJ 파일로 받아오면 이렇게 삼각형 메쉬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CAD 데이터를 갖다가 쓸 때는 요 프리미티브로 그 자동으로 변화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꼭이 프리미티브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벡스 헐이 아니고 뭐 실린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실린더를 그 사이즈 조정하고 해서 요 위치에 형상하고 같이 갖다 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컨벡스 헐로 우리는 그 최선이 컨벡스 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어려운 게 메쉬 그다음에 중간이 컴파운드 패런트인데 요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컨벡스 헐로 그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 메쉬에 컨벡스 헐 형상으로 근사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컨벡스 헐을 줘라. 이런 얘기인데, 요 컨벡스 헐이란 얘기는 그 오목한 형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이 전부 이렇게 볼록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형상을 컨벡스 헐이라 그러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뭐 여기도 조금 오목하고, 여기도 오목하고, 여기서는 뭐, 여기도 조금 오목하겠죠? 얘는 컨벡스 헐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그 핀은 컨벡스 헐로 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메쉬로 했고, 캠도
얘가 형상이 요쪽에 오목 형상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컨벡스 헐이 안 되니까 메쉬로 한 거죠. 그리고 얘는 컨벡스 헐이 되겠죠. 얘도 컨벡스 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벡스 헐이 안 됐을 때, 컨벡스 헐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는 아마 그 프리미티브만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프리미티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박스 그 다음에 구 이런 식으로 프리미티브로 근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컴파운드 쉐입을 써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프리미티브가 아니고 이 컨벡스 헐로 이루어진 컴파운드 쉐이프를 쓰는 게이 메쉬 쓰는 것보다는 요 메쉬 쉐이프보다는 유리하죠. 그래서 얘가 제일 유리하고,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컨벡스 헐의 집합이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메쉬가 제일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네 여기 둘,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사실은 컨벡스 헐이냐 아니면 컨벡스 헐이 아니냐 하는 거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패시브에 대해서도 컨벡스 헐이냐 메쉬냐 이렇게 했죠. 아마 이제 얘는 블렌더의 물리 솔버인 이제 블렛의 SDK라 그러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의 매뉴얼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여기 이제 아마 좀 오래돼 갖고 표시가 안된것 같은데, 여기서도 컨벡스 헐이냐 아니냐 하는 게 추가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컬리전 쉐이프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얘를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CAD 데이터를 갖다가 쓸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컨벡스 헐이고, 두 번째가 컨벡스 헐로 이루어진 컴파운드고, 그다음에 가장 좀 연산하기 어려운 게 그냥 메쉬죠. 그러니까 블렌더에서 최선은 컨벡스 헐, 그다음이 여긴 뭐 아직 예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할 거죠. 컴파운드 패런트로 작업을 하는데, 얘를 컨벡스 헐로 이루어진 컴파운드 패런트, 그다음에 이제 메쉬가 제일 연산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이 경우는 이제 부득이 모델이 요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메쉬로 작업을 했는데, 조금 뭐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뭐 이렇게 해놔도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충돌 해석할 때도 잘된 거죠. 뭐그 정도로 알아두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할 때요 애니메이티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아마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애니메이티드가 켜져 있으면 요 물리 솔버, 그러니까 피직스 솔버의 계산을 전부 그 덮어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애니메이티드가 제일 우선권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자물쇠 잠가 놓은 거, 얘는 이제 우선순위가 애니메이티드하고 같다고 보면 되죠. 얘는 얘하고 요 핀을 얘를 잠가 놨는데, 얘는 우선순위가 애니메이티드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여기서 그냥 픽스한 거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미트 할때 이제 얘를 뭐, 지난번에는 아마 얘 이렇게 주고, 뭐또 어디를 줬나요? 여기 뭐 스프링에서 Y니까 뭐 X, Z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얘는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 여기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주든지 안 주든지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꺼져 있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지난번 실습할 때는 그냥 뭐준거 같은데 뭐 꺼져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정도로 여기 컬리전 쉐이프, 얘에 대해서 정리해 놓기로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얘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 최선이 이제 컨벡스 헐에 단일 오브젝트를 못할 작업이 안될때 컨벡스 헐로 이루어진 컴파운드로 이제 작업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다음번 실습에서 해보기로 하지요.